자, 안녕하세요. 2020년 5급 공채 삼술안 구애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는 그전 시험에서도 나왔던 법령부 총리 측인데요. 변호사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가장 최근에, 최근에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써봐야 돼요. 특히 고시공고와 관련된, 재수 경향을 물어본 거의 최초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노무사에서는 이런 시험이 가끔 나오는데, 노무사 행정쟁송법에서는 우리 입시행시 사시 변호사 시험 이런 쪽에서는 잘안 나왔던 문제예요.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 4줄 정도 딱 좋죠.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셋 중에 하나 쓰라는 거예요. 논점의 정리 좋습니다. 폐해 법적 성격, 문제점 여기서 법령보충 규칙인지를 먼저 이렇게 써주는 건데 간단히 썼네요. 인정 여부, 헌법상 허용 여부 쓴 거네요. 인정 여부보다는 타 시험에서 한번 나왔다는 헌법상 허용성. 학살 및 판례가 나왔는데 보통 학살 판례가 나올 때는 쟁점 이름이 좀 명확하면 좋다고 했죠.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성 인정 여부죠. 잘 썼습니다. 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일부러 법령보충 행정규칙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뺀것 같아요. 여기에다 또 적어주면 좋은데 일부 교수님들 중에 이거 적지 말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관없어요. 다들 적는 거니까. 고시의 취소는 대상인지 대상이니까 처분 개념을 뭔지 이렇게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취소의 대상인가인데 통제를 쓰는 건좀 논점이 어긋났네요. 취소의 대상이냐는 처분적 고시 얘기하는 거죠. 처분적 고시. 즉, 처분적 법규명령에 관한 논의를 쓰고 고시에 대한 판례 있죠.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예를 들어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고 집행유예를 매개하지 않고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법률관계로 귀의하면 항고소의 대상인 처분이 될수 있다는 그 판례 써줘야 됩니다. 판례 써주고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그걸 써줘야죠. 권리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헌법 107조 조항에 따라 사법적 통제가 나름대로 이해해서 쓰려고 노력한 부분은 있어서 상관은 없습니다. 고시 자체에 대한 간접적, 직접적 통제, 특히 직접적 통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죠, 지금. 직접, 집행유예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물을 교류할 때는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그 판례를 여기다 녹여냈네요. 이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좀 더, 시간 없어서 쓱볼 때는 뭔가 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긴 한데 내용 자체는 괜찮습니다. 고시는 유한급여 대상 상황에 대해서 판매회사 즉 제약회사의 권리물을 직접적 규율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으로 변동시킨다. 직접적으로 규율한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게 광의설 취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광의설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네요. 학살 다툼도 먼저 살짝 써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관련된 판례를 써주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섭해서 조문 연출이 안돼 있죠, 지금. 조문을 좀더 분명히 적어줘야 됩니다. 조문을 꼭 써주세요. 여기서 어떻게든 조문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판례 키워드에 맞게 써주는 겁니다. 상황 같은 경우는 일반적 추상적인 경우도 그건 앞에서 논의했고 지금 여기서는 집행유예 매개 없이 그 차체로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집행유예 매개 없이 즉 이런 제외 처분이 없더라도 갑 제약회사의 A 약품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삭제가 돼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본 고시에 의해서 제약회사들의 이런 판매와 관련된 유한급여 대상이 되는지 마는지 이런 법률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죠. 또는 직접적 규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더 포섭이 조금 더 풍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포섭이 조금 더 조문까지 넣어서 풍부했으면 좋겠다. 다음. 옹호적 개의네요. 단체 소송. 잘 썼습니다. 부진정 단체 소송은 쓸 필요는 사실 거의 없죠. 부진정 단체 소송이라는 건 뭐예요? 단체가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부진정 단체 소송이에요. 근데 부진정 단체 소송은요. 단체 소송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단체가 자신의 법률상 이익 침해되면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진정 단체 소송이 이기적, 이타적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판례는 이런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좀 조심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판례를 정확히 적어주는 게 중요해요. 대한의사협회 수녀원 사건에서 진정단체 소송의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존재한다. 판례 이게 이제 쟁점 답안지에 있긴 한데 실론에 있는 것처럼 좀더 명확하게 적어주는 게 좋겠어요. 둘다 적어주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 판례가 가장 유명한 판례거든요. 그러면 사단법인이 나올 때는 대한의사협회, 재단법인이 나올 때는 수녀원 사건 둘로 쪼개서 사안은 지금 사단법인이니까 이쪽을 써주는 거예요. 이쪽을 좀더 분명히 써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로 인하여 이런 대한의사협회 자체의 법률상 이익 침해는 부정하여서 원고적격이 부정된 바 있다. 이렇게 뭐두 판례를 언급해 주는 건 좋은데 하나의 판례를 좀더 자세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쟁점 답안지는 뭐둘다 이렇게 언급은 했지만 그렇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뭐잘 썼어요. 특히 법률상 이익 관련해서 가벼운 원고적격 별도로 논의를 좀더 해줬네요. 자, 논점의 정리, 취소문 재소기간. 재소기간 일반론을 쓰는데 여기서는 고시공고의 경우에 재소기간 기산점의 핵심이죠. 그 제목이 좀 나와줘야 돼요. 고시공고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제목이 없으니까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교수를 좀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차를 너무 세분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목차는 너무 세분화될 필요는 없지만 교수가 읽기 좋게 어떤 논리적 흐름을 보여주는 답안지는 좋습니다. 재소기간 일반론, 특히 고시공고의 경우에 재소기간 기산점, 그리고 조문, 판례 이렇게 적어주면 좋은 답안지죠. 5일이 경과한 뒤로부터 효력 발생한다. 답은 잘 썼어요. 90일. 보통은요, 5일 경과라고 보니까 플러스 5일하고 이제 하루를 더하기도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다음, 차무시법주의 신법이 적용되고 그 신법이 소표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부진정 소급 입법에어서 신뢰보호. 자, 이렇게 목차 흐름만 좀 익히면 되겠어요. 사안법수 할때 헌재의 농어대로 써도 되고 뭐 꼭 헌재의 농어로 꼭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답안지 한번 볼까요? 이 답안지는 시원시원하네요.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교수가 채점하기 좋아요. 이러면 법령 보충 규칙인지 활용 되게 잘했어요. 쟁점 이름도 딱 보이네요. 아주 좋아요. 3포섭에서 힘을 잘 줘야 돼요. 왜냐면 너무 전형적으로 좀 보이면 뭐가 너무 기계적이죠, 답안지가. 그런데 근데 그런 답안지가 좋은 거예요. 읽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답안지. 포섭을 잘하는 게 핵심이다. 나름대로 세네 줄씩 잘하고 있어요. 고시의 의의를 써줬네요. 일반적 추상적일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집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면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례, 고시의 써준 것도 좋습니다만 판례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차문적 고시에 대한 항고소송 쟁점 이름이 나왔네요. 쟁점명 좋습니다. 여기다 써줬네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 집행위 매개 없이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맞게 이제 포섭이 딱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장관의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그런 집행위를 매개하지 않고도 그 자체 직접 이런 제약회사들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완벽하네요. 잘 썼어요. 이렇게 판례 맞게 사안포섭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잘했네요. 원고적격 2. 자, 법률상 이익과 법률의 의미 짧게 처리했어요. 제약회사의 원고적격 단체소송을 써줬네요. 사안은 이기적 단체소송이 문제된다. 진정 단체소송 중 이기적 단체소송이 문제된다. 학살 판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판례하고 수녀원 사건 이거를 무조건 다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법이 나오면 예 쓰고 재단법이 나오면 예 쓰고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단법이 나왔을 때, 그러면, 대한의사협회를 쓰세요. 사단법인인 대한의사협회.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를 다툰 사안이었어요. 근데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보건복지부 고시는 대한의사협회 안에 있는 의사들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표현은 써있지는 않지만 이런 의사협회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런 단체 있죠. 이 협회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즉, 협회 자체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고적격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내부 구성원인 의사들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할 뿐이지 협회 자체, 이 단체 자체의 법률상 이익 침해는 없다는 거예요. 재단법인은요. 재단법인은 수녀원 사건이죠. 수녀원 사건에서는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요. 여기 알아두세요. 수녀원 사건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생활할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라고 봤어요. 자연인이 누리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녀원, 이런 수녀원, 재단법인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런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자연인에게만 있을 뿐 수녀원에게는 이런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은 실전론적 암기장에 있을 거예요. 다만 쟁점 답안지에서는 다 언급해 준다는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수녀원 사건에서 단체소송을 부정했다 이렇게 심플하게 적었지만 여러분이 답안지 적을 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주는 게 더 좋은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용을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지금 내용을 이런 식으로 가져야겠다.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소송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이런 식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제소기간. 제소기간의 의의를 적어줬네요. 제소기간 의의. 의의 써주고 여기처럼 고시공고가 된 경우 제소기간 기산점. 아주 목차가 보기 정말 좋게 썼네요. 판례 써주고 5일 경과시. 특히 판례 관련해서 좀 더, 판례는 웬만하면 두세 줄 적어주세요. 배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판례는 두세 줄 적어줘야 된다. 학살보다 배점이 두 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업무 효율 촉진에 관한 규칙은 뭐 안 적어줘도 좋습니다만 공고문서 같은 경우는 절차법 14조는 쓸 필요 없어요.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효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 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5일 경과시라는 그 조문이 있잖아요. 우리 쟁점 답안지에서 조문 한번 봤죠. 그 조문 써주면 됩니다. 사안포호소 5일 경과한 28일이 경과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5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5일 플러스 5하고 28일 24시가 넘어가야 돼요. 28일 24시가 넘어가니까 29일부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과라는 말 때문에 조금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예시 답안에 그것 때문에 헷갈렸을 거예요. 29일을 왜 써있냐. 28일 24시가 넘어가야 돼요. 경과해야 되니까. 경과했다는 건 도과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9일이 되는 거죠. 왜냐면 28일 24시 00시가 사실 29일 00시잖아요. 근데 그게 넘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1초라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처분집법주의, 소급표 금지원칙, 신뢰보호. 자, 아, 이렇게 날짜 써주는 건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이렇게 날짜 써주고 조문 써주고 판례 써주고 이런 답안지를 많이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신뢰보호가 문제가 되고 사안에서는 이러이러해서 특히 제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관련 단체들의 의견도 종합하잖아요. 따라서 개정법 적용의 공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청구 실적이 미비한, 2년 동안 청구 실적이 없는 그런 약품을 제시킴으로 해서 오남용 방지 또는 재정 건전성 이런 공익을 다 찾아줘야 돼요. 설문 내용에서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신뢰보험주 위반, 여기 보면 달성하려고 한 공익은 보험 재정의 안정, 건전한 사용 유도, 지금 설문의 키워드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개정을 막무가내로 한 것도 아니고 관련 유관단체들의 의견도 종합한 거죠. 이에 비해서 침해되는 사익은 판매 저하의 우려는 있긴 하지만 판매를 못하는 건 아니죠. 판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급여 청구가 안 될 뿐인 거죠.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개념법 적용의 공익이 훨씬 크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힘이 들어가야 돼. 나머지. 자, 다음 답안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의 법적 성질, 법령 보충 규칙인지. 시원시원하네요. 답안지가. 조문 현출도 좋고 법령 보충 규칙의 효력 좋습니다. 학설 판례 검토해서 네 번째.
뭐 항상 이세 번째 답안지는 앞에서 이미 다 언급돼가지고 좀 약간 소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답안지는 너무 좋네요. 한국에서 대상이 처분인 이제 이렇게 목적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 아주 좋다고 했죠. 처분 개념 살짝 써줬어요. 그 고시 판례 있죠. 일반적 추상적일 때와 집행유예를 매기하지 않았을 때그 판례는 어딘가에 꼭 넣어줘야 됩니다. 아마 여기 어디에 넣었을 것 같은데 집행유예 매기 없이 판례대로 쓰고 있네요. 판례는. 그래서 집행유예 매기 없이 금융의 교율하면 처분성 인정하면 물론 이 판례 적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시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도 적어주면 좋아요. 집행유예 매기 없이 금융의 권리율을 변동시킨 처분성 인정된 논법이 타당하다. 설문 내용에 써줘야죠. 보험 장관의 집행유예 매기 없이 이런 제약회사들의 법률관계를 직접 침해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썼는데 처분이니까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결국 불특정 다수의 제약회사들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제약회사들의 뭐값 써줘도 상관없어요. 아주 잘 썼습니다. 원고적기 일반 논 단체소송. 단체소송에서는 사실 판례를 정확히 써주는 게 중요해요. 원고적기 부정 쟁점 답안지 내용을 다들 너무 똑같이 썼어. 대한의사협회 순여원 하나를 좀더 분명하게 좀 써주면 좋겠어요. 너무 다 천편일률적이네.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쟁점 답안지는 암기가 안된 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실전 논점 암기장이 좀 풍부하게 써 있잖아요. 그 내용으로 조금 실력 있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은 실전 논점 암기장에 있는 내용을 좀 쓰세요. 쟁점 답안지는요, 최소 분량인데, 막 괜찮아. 3% 잘하면 돼요. 근데 너무 다 똑같이 썼네, 지금 보니까. 암기하기가 좋긴 좋은가 봐요, 쟁점 답안지. 그래도 아직은 이 책이 광범위하게 안 퍼졌으니까 그 책대로 써도 됩니다. 결국 소결해서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 기억하십니다. 재소기야, 준수 여보. 고시공고, 이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잘 썼습니다. 포섭도 잘했고, 날짜 잘 따져야 돼요. 28일로 썼네요. 28일 이제 경과해야 되는 건데, 뭐 상관없습니다. 처분시법주의? 맞아, 이것부터 써야 돼요. 그러면 처분시법주의를 취하면 개정 규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거 언급을 해주고 그러면 그런 개정법이 소급히 근지원칙에 반하느냐? 만약에 반하면 위헌법률 근간처분이 될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신뢰보, 부진정 소급입법의 한결 원리로 써 신뢰보까지 뭐 좋습니다. 여기는 마지막에 다 몰아 쓰려고 해서 그렇나 모르겠지만 여기서 처분시법주의에 따라서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걸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개정법이 소급표 금지원칙에 반하는지를 검토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법률관계 계속 중이니까 부진정 소급입법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다만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신뢰보호를 검토하고 신뢰보호를 검토하는데 보니까 지금 유인된 신뢰가 아니라 단순한 법률의 기회활용에 불과하고 따라서 신뢰보호 정도가 개정 취지의 개정법에 따른 공익 지금 있잖아요. 재정 건전성부터 시작해서 오남용 방지 뭐쭉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을 쓰면서 결국 개정법 적용의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 뭐 이걸 써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